1월 19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브리핑 이후 9명, 오늘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실내 체육시설 관련 10명, 공군 교육사 입대 후 검사자 11명, 자가격리자 1명, 기확진자의 접촉자 1명,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4명,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4명입니다. 먼저 실내 체육시설 관련 10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2712번 확진자는 2655번의 접촉자이고, 진주 2713번 확진자는 실내 체육시설 관련 접촉자로 각각 13, 15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증상 발현 및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2714에서 17번 확진자 4명은 각각 2666, 2631, 2606, 2604번의 가족이고, 진주 2718번 확진자는 관련 학교의 전수 검사자로 지난 12, 13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으며, 증상 발현에 따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2719번 확진자는 실내 체육시설 관련으로 지난 13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가족인 2688번의 확진에 따른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2720번 확진자는 2688번의 가족이며, 진주 2721번 확진자는 2713번의 가족으로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동선,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어제 양성 판정받은 2700번의 분류 변경으로 현재까지 관내 실내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모두 98명입니다. 다음은 공군 교육사 입대 후 검사자 11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2702에서 10번 확진자 9명은 지난 17일 입대 후 검사를 실시하여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2731, 2732번 확진자는 어제 부대 내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분들의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 중이고,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이어서 자가격리자, 그리고 확진자의 접촉자 관련 검사 진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진주 2711번 확진자는 2569번의 가족으로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2722번 확진자는 2699번의 접촉자이고, 진주 2723, 2724번은 울산 7489번의 접촉자이며, 진주 2725번은 창원 6533번의 접촉자입니다. 진주 2726번은 서울 확진자의 가족으로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분들의 이동 동선,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다음은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4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2727에서 29번 확진자 3명은 발열, 두통 등의 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어, 진주 2730번 확진자는 본인 희망에 따른 시민 무료 선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 중이고, 이동 동선,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총괄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732명이고, 완치자는 2528명이며, 197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190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66만 9,990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6일 주민신고로 관내 사무실 한 곳에서 9명의 사적 모임을 적발하여 어제 위반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적 모임은 현행 방역수칙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최근 델타 변이에 비교해서 2배 이상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검출률이 급증하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시민들께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마스크를 배부하여 시민 안전과 지역 경제를 함께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진주시 복지재단으로부터 기부받은 마스크 15,000매를 상인연합회를 통하여 내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전통시장에 배부합니다. 배부 대상은 전통시장 상점과 등의 노점상을 포함한 영세상인으로 총 2,500여 곳입니다. 우리 시는 마스크 전달과 더불어 명절 연휴를 대비한 방역 점검을 꼼꼼히 살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상인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께서는 감염 예방을 위하여 꼭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시고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국 1일 확진자 수는 5,805명으로 지난달 29일 이후 20일 만에 5,000명대를 기록하였으며 도내 확진자는 201명으로 지난달 30일 이후 19일 만에 다시 200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발생은 6,800여 건이며 이 중 도내는 256건, 우리 지역은 37건으로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는 오미크론 변이 예방에 효과적인 3차 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시고 12에서 17세 소아 청소년은 1, 2차 기본 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거주 외국인들께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외국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우리시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문의하시어 접종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